프리미어로 영상 편집 중에 플레이헤드 인디케이터가 꼼짝달싹 안 하고 멈추어서 작업을 더 이상 진행을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. 이때는 프로그램을 종료하였다가 다시 실행하거나 그래도 안 된다면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인디케이터가 움직이지 않고 멈추어 있다면 두 가지 방법을 실행해 보실게요. 첫 번째로는 윈도우 메뉴에서 Workspace, Reset to Save Layout 메뉴를 선택을 해보세요. 그 후에 인디케이터를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방법으로도 인디케이터가 움직이지 않고 멈추어 있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프로젝트 패널의 삼선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. 프리뷰 에어리어 메뉴를 선택을 하세요.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을 해결책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